소방영어 독해 완성 100제 플러스 20제 빙한 주론 파트를 가고 있습니다. 49번째 기사 49회 빙칸 이제다 그죠? 여기에 빙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그러나 왈드는 보았습니다 데디아를. 중요한 것은 데디아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뭐다? 데디아이다. 그러한 총탄의 구멍은 그죠?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 보다 많은 보호가 필요한 것은 뭐였다? 빈칸이었다, 그죠? 뭐 비행기가 나왔고 총탄 나왔고, 그죠? 파괴 뭐 이런 게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선지 나왔고요, 그죠?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바이벌, 그죠? 서바이벌, 생존 편견이라는 것은 중요한 논리적 오류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네요, 그죠? 우리는 경향이 있다,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한 성공 이야기를 생존자로부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말한다. 거기에 없었다. 그죠? 말. 이야기를 해줄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극단적인 예가 역사에서 나온 극단적인 예는 이다. 경우이다. 그죠? 통계적인 아브라함 와일드다. 그죠? 통계학자의 통계학자인 아브라함 와일드의 경우가 역사상 극단적인 예가 요거네요. 그죠?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대전에 그죠? 고용되어졌다. 미국의 공군에 그죠?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폭탄 비행기를 안전하게 그죠? 폭격기를 bumper 그죠? bumper plant니까 폭격기 되겠네요. 폭격기를 안전하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일에 고용되어진 사람이네요. 그죠? 비행기는 돌아왔던 그죠? 그러니까 돌아왔던 전쟁에서 돌아온 비행기들은 경향이 있다. 총탄 구멍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뭐에 따라서 날개, 그다음에 그 날, 뭐 비행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행기가 있다고 하면, 그죠? 뭐라고 할까? 몸통이라면 되겠네요. 그죠? 비행기의 날개와 그리고 몸통, 그리고 꼬리, 그죠? 요 꼬리에. 그리고, 그게 뭐다? 총탄 구멍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사령관은 원했다. 강화하기를.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들은 보인다. 그죠? 히트. 그죠? 총알을 많이 받는, 보다 자주 총알을 받는,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죠? 어느 부분? 요 부분. 그죠? 요 날개라든지 몸통이라든지. 그죠? 또 뭐다? 꼬리 부분에 더 철판을 많이 깐다는 강화시키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령관은 원했다. 그죠? 그러나 와일드는 보았다. 중요한 것은 뭐다? 데디하다. 그런 총탄의 구멍은 그죠? 파괴하지 못한다. 비행기를. 비행기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데 총알 맞아도 상관없다. 그죠?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였다? 아, 총알이 맞지 않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총알이 맞지 않은 부분. 그것들은 그죠?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다? 만약 비행기가 총알을 맞았다면, 그 총알을 맞았다면, 총알을 맞았다면 그것은 뭐다?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총알을 맞지 않은 부분이다. 그죠? 그의 계산은 기초를 둔, 그 논리에 기초를 둔 그의 계산은 그죠? 여전히 오늘날도 유용하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다? 구했다. 많은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들을 구했다. 총알을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사람은 되겠네요. 그죠? 총알 안 맞은 것, 그죠? 요것을 강화시킨다, 그죠? 영역, 총알을 맞지 않은 영역, 답은 1번이네요, 그죠? 높은 기술 만드는, 비행기를 만드는, 이거 고기술, 이거 아니죠, 그죠? 군용 비행기. 타겟을, 이게 폭탄을 터뜨리는 군용 비행기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한, 부서진 부분을 분석한, 부서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사령관, 두 군대의 사령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생존 편견이라는 것은 이다. 흔한 논리적 오류다. 그죠? 따옷이 오류다. 그죠? 비 프론트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텐투. 그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듣는 경향이 있다. 성공의 이야기를 생존자로부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줄 다른 사람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그죠?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그죠? 극단적인 예, 역사로부터 나온 극단적인 예는 이다, 뭐다, 경우다, 그죠? 통계학자의 경우, 아브라함 와일드라는 통계학자의 경우이다, 그죠? 근데 요 사람 관계대명사, 그죠? 꾸며주고 있죠. 2차 대전 동안에 고용되어졌던 통계학자네, 그죠? 미국 공군에 의해서 결정하기 위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용되어진 통계학자인 아브라함 와일드, 그죠? 그들의 폭격기를 안전하게 만들기. 비행기는, 돌아왔던 비행기는 경향이 있다, 그죠? 비 프론트 했는데, 이번엔 펜토르스인데, 그죠? 가지는 경향이 있다. 총탄의 구멍은 뭘 따라서? 날개, 신체, 뭐, 몸통, 그리고 꼬리, 그죠? 기역, 니언, 디귿 이렇게 변형이 돼. 요 부분에 뭐 한다? 총탄 구멍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리고 사령관은 원했다. 강화하기를. 그런 지역을 강화한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보였다, 그죠? 총알을 가장 자주 빈번하게 맞는 부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와일드는 보았다. 중요한 것은 였다. 그죠? 뭐 였다? 대이하였다. 이런 총탄 구멍은 파괴하지 못한다. 비행기를. 그리고 필요한 것, 보호가 필요, 도담하는 보호가 필요한 것은, 그죠? 요것이가 주어였죠. 필요한 것은, 그죠? 뭐다? 였다. 그렇죠. 총알을 맞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죠? 그런 것들은 부분이다. 그죠? 거기서. 만약에, 그죠? 만약에 비행기가 총탄을 맞았다면, 그죠? 그것은 결코 보여줄 수 없다. 다시는 보여줄 수 없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뭐다? 총알을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의 통계. 그러한 논리를 통한, 그의 논리에 기초를 둬야죠. 어디에 기초를 둬? 그의 통계는 여전히 유용하다. Are still in use. 오늘날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죠. 그들은 이 통계는 구했다. 많은 비행기 승무원들, 그죠? 비행기 주동사들을 구하게 되었다. 역시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임을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네,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